제대하고 와서 75년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67년도 그때 보일러 가게를 차렸어요. 제대하시자마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본인 사업을 하셨네요. 형하고 같이 이제 그 네. 했는데 형은 이제 사장으로 했고 네. 나는 이제 총 현장 반장으로 이제 네.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일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네. 그 호스 보일러 빨간 걸로 해서 호스 보일러 연탄 위에다가 네, 그러죠. 예. 네. 그거 뚜껑 같은 거에 올리면 네. 호수가 두 개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아시네. 중간에 파란색 네. 통이 네. 하나 네. 있는데 그렇죠. 물 수위 이렇게 네. 돼 있어서 네. 구멍에다 물 부어놓으면 네. 그게 이제 팍팍팍 그러면 거기서 물이 그냥 네. 팍팍팍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네. 나오고 이제 그랬죠. 그 보일러가 최초로 나왔던 보일러예요. 야 그러다 이제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네. 아연 파이프로 기계로 말아가지고 이제 코일을 깔아서 만들고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엄청 비쌌어요. 네. 네. 진짜 부잣집만 했겠어요. 그렇죠. 부잣집만 했죠. 일은 잘 됐어요? 아, 일 잘 됐죠. 저 막말로 잘 나갈 때는 5일 일을 했는데 네. 600만 원까지도 벌어왔었대요. 그때 당시. 우와. 하루에 개발이 하루에 120만 원 벌었더라고요. 그러면 큰 돈인데요. 88 올림픽 하기 전. 그때 아파트 값이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내가 그 닷새 이런 거 갖고 아마 땅을 샀어도 좀 부자가 됐을 겁니다. 돈 잘 버실 때 그런 부인께 좀 많이 예쁨 받으셨겠어요? 돈 많이 갖고 온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게 왜요? 우리 저 와이프한테 돈도 안 갖다 주고. 예? 왜요? 우선 뭐 내 포켓트가 두드러기야 기분이 좋으니까. 와이프한테는 돈도 안 주고. 아니 그 집안은 누가 꾸려요 그러면? 아 이제 생활비는 다 대주고 감사 그랬죠. 생활비 이외에는 크게 갖다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 돈은 다 어디 있어요? 그 돈 다 번 돈. 다 술 먹고 그렇게 다 탕진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아, 아 그때 당시 아 오늘 돈 10만 원 썼는데 그때나 자고 나면 또 10만 원이 생기는데 아이고 그러다 잘 나가는 상황에 네. 이제 IF라는 것이 와가지고 부도를 내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이고 일찍 맛본 성공에 취해서 돈 쓰는 재미에 빠졌었다는 자연인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까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안일하게 살아왔던 책임은 아내와 두 아이들도 함께 지게 됐습니다 결국 내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